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허리를 못 돌렸는데 허리가 좀 돌아가고요. 안녕하세요.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활달 명랑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주부입니다. 아, 그러면 전업주부신 것이죠? 네네네.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에 맞게끔 잘 치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년은 쉬었다 하는 거거든요.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등산도 많이 다니고 헬스도 많이 하고 합니다. 아, 제가 보면 누님 항상 요가 수업도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요가 근력 그런 거 많이 하고 주로 내가 좋아하는 건 등산. 네, 유연성. 몸이 제가 굉장히 몸이 좀 뻣뻣하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요가 하면서 몸이 많이 부드러워지니까 이 스윙할 때 허리를 못 돌렸는데 허리가 좀 돌아가고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유연성이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헬스는 제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같은 운동이니까 골프보다는 근력 생기는 거는 근력 운동이잖아요. 근육이 근력을 하면서 빠지지 않으니까 그거 저기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골프를 위해서 헬스와 요가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결국에는 운동의 끝은 골프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즐기니까. 제가 골프를 즐기니까 잘한다기보다도 즐기니까요. 그거는 없어요. 그냥 제가 즐기고 좋아하니까. 우리는 둘이 살아요. 둘이 다 합의하에 그냥 둘이 살기로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냥 저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낳지 말고 살자 그렇게 됐어요. 우리 34년. 우리 남편도 안 하는데 등산을 좋아해요. 골프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매주 일요일마다 등산을 하죠. 같이. 저는 대청공하고 백록담. 너무 고생한 만큼 가서 희열을 느끼니까. 너무 고생하고 올라갔는데 너무 희열을 느끼잖아요. 내가 만족감. 최고로 높은 산 올라와서 만족감. 그것까지는 안 해요. 너무 힘들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그 올라갔다는 만족감에 희열을 느끼는 거지. 내려오는 게 더 올라가는 것보다 힘들죠. 근데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갔다 오면. 현재 장래희망? 뭐 크게 뭐 장래희망보다는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운동 많이 하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은 거. 밖에 나가면 90타.
한 달을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은 꼬박 가고, 이제 나가게 되면 두 번도 가고 아니면 세 번 정도까지는 가봤어요. 차이점은 여기는 그냥 똑같은 자리에 서서 그냥 치는 거니까 일정하잖아요. 치는 타석이. 근데 이제 밖에 나가면 다 틀리잖아요. 내가 어디를 페어웨이를 봐야 되고 어디를 서야 되는가를 이게 하고 하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고, 필드 나가면 일단 앞이 뻥 뚫렸다 보니까 시원하고 기분 좋고 그냥 그 맛에 가면은 잘 치면 너무 기분 좋은 거고, 그런 맛에 필드가 더 가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조언?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치니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근데 좀 골프라는 거를 너무 또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골프를 필드를 나가보고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은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지만, 뭐 조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좀 이거를 잘 자기가 저기 활용해서 이쁘게 치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적격 기준에 맞게. 내가 무리해서 골프 배우는 거는 좀 그렇고, 내가 어느 정도 골프를 배워서 칠 만한 저기가 되면은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선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걸 즐길 수 있는 선이 된다면 즐기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골프를 배우게 된 동기는, 저희가 모임을 해요. 네 명이 모임을 하는데 우연찮게 저만 골프를 안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구력이 다 10년이 넘은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그냥 골프를 안 하고 만나게 된 계기예요. 이제 여기 언니들이 만나면서 같이 멤버가 됐으니까 골프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골프라는 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상과 달리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지금은 좀 즐기는 편이에요. 남편분? 나 골프 치는데 아무 불만 없이 잘 보내주고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그래줬으면 좋겠어. 시니어 화이팅! 아우, 잘했나 모르겠다. 떨려갖고. 편집. 아, 그래요?